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짜나 3월호 드디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말 많은 편지들을 직접 써주셔서 보내주셨는데요. 한 통 한 통 보내주신 우리 짜나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런 우표를 보면 이거 봐. 와, 새롭다 진짜. 우표. 안녕하세요 민호님. 저의 부모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제가 미스터트롯 민호님을 처음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8년 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고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 농촌에서 촌동네에서 잘생기고 재치있고 매너 좋은 남자로 인기가 좋으셨던 분이에요. 처음 시집 온 아주머니들이 이 동네 영화배우 사는 줄 알았다는 전설은 아직도 듣곤 합니다. 이만하면 민호님과 조금, 아주 조금 어떤 면에서 닮지 않았나. 두 분은 뜨겁게 사랑을 하시고 다섯 자녀를 두셨답니다. 약 15년의 세월을 같이 하고 이별을 하셨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엄마는 40년 가까이를 추억하며 사셨죠. 두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대천 바닷가 해변을 드라이브 하셨다고 엄마가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렸죠. 엄마, 그 오토바이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탔는지 알아? 라고요. 우리 엄마 대답. 그날은 나만 탔다. 참으로 당당하시죠. 언젠가 제가 남산 구경 왔다니까 너는 나이 50에 처음 가냐? 난 네 아버지랑 하얀 원피스 입고 둘이서 남산 데이트 했다. 혼자 사신 세월이 40년이지만 추억만은 갑입니다. 그런 엄마가 3월 23일 암수술 예정입니다. 날짜 지났죠. 저희 엄마는 지금도 모든 것에 감사하게 여기십니다. 수술 날짜가 잡힌 날 의사 선생님께 큰 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신 초긍정 여인입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두 분의 삶을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의 삶으로 들여다보니 한없이 감사하고 미안하고 안쓰러운 것 투성입니다. 작년 이맘때 곧 열릴 인천 콘서트에 함께 하길 기대했는데 이제 원픽 민호님 단독 콘서트에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독 콘서트 꼭 해주세요. 민호님의 소나트 콕콕 찜 당할랍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최여사님 10년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아버지 천천히 만나야죠. 아이고. 자, 내년 이맘땐 엄마랑 들판에서 민호님의 쑥대머리 크게 틀어놓고 쑥 뜯어서 쑥떡해 먹으랍니다. 민호님, 민호 오빠, 홍윤씨 힘내세요 라고 한번 해주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하이, 마지막에 참 이 한 줄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최여사님 10년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아버지 천천히 만나야죠. 이 얘기가 참 모든 자식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수술이 잘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회복 잘 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홍윤 씨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뭔가 모르지. 우와, 이건 진짜 대박인데요? 이거 물에 던지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띄우자. 어디 계십니까? 인천. 띄울 필요가 없는데 직접 갖다 드리면 되는 건데 인천에 사시네. 안녕하세요 민호 오빠. 3호로 주제를 듣고서 아 이건 보내야 해 하며 글을 씁니다. 올해 65세 하지만 40대라고 해도 다 믿는 초동안 미녀 저희 엄마에 대해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14살 손녀랑 외출을 하면 할머니가 아닌 엄마인 줄 알 정도로 동안이세요. 한 번은 엄마, 저, 남편, 딸 이렇게 넷이 여행을 갔는데요. 여행 가이드님이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가이드님 예상으로 엄마와 남편이 부부, 저는 큰딸, 제 딸은 늦둥이. 그런데 지켜보면 뭔가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헷갈리셨던 거예요. 남편이 열폭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모만 출중하신 게 아니라 능력도 있으셔서 정년은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사회생활을 하고 계세요. 와 대단하시네요. 이제는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얼마 전 엄마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한 꿈이 생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실버 모델. 요새 실버 모델 되게 핫하거든요. 요새 실버 모델이 굉장히 핫해요. 우리 가족 모두는 대찬성이라며 무조건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진짜 멋지지 않나요? 야, 우리 가족분들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모델 학원도 알아보고 실버 모델 선발대회도 출전해 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전 엄마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찍는 사위는 프로필을 멋지게, 저는 매니저, 손녀는 SNS 관리, 업무 분담 괜찮은가요? 팀워크 대단하신데. 그동안 저와 제 동생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엄마의 꿈도 포기하고 사셨을 텐데 이제는 엄마가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요. 엄마가 매사 열정적이고 젊음을 유지하시는 비결은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흥부자 부자. 사랑의 콜센터 보며 손녀랑 춤추기도 하고 암튼 흥부자. 밤 10시만 되면 무조건 취침하시던 엄마가 리스터트롯을 본다고 새벽 1시까지 졸리는 비비며 응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민호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저희 3대 모녀 콘서트장으로 출동하겠습니다. 부디 민호 오빠도 우리 가족도 건강하게 곧 만나요. 사랑합니다. 우리 송현주 어머니 실버 모델 꼭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촬영 현장에서 만나기를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송현주 어머니 파이팅! (웃음) 너무 귀엽다는데 이거. 자 여러분 안에 이렇게 귀엽게 옆에 누군지 알아요? 하나 둘 셋 짠! 짠아예 짠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우리 엄마 아빠 두 분은 금융기관에 30년간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엄마의 암성고로 긴 고민 끝에 귀촌을 결정하시고 좋은 환경에서 건강을 되찾아 제2의 삶을 살아가시는 70대 부모님 노년의 삶을 관찰하다 보니 나이별로 느끼는 인생의 체감 속도가 이미 인생 무상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늦둥이 외동의 숙명일까요? 태어나서 부모님의 나이 듦을 일찍부터 관찰하는 건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혼자는 더 많이 아플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을 좀 모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인이 되면 어느새 이렇게 연세가 드셨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더욱더 이렇게 되게 빠른 속도로 연세에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아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의 편지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 편지 내용상에는 어머니께서 건강을 되찾으신 걸로 나오는데 굉장히 귀촌을 하셔서 아 무쪼록 좀 건강하셔서
따님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창에서 보내주신 편지 너무 잘 읽었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일찍 부모님을 하늘나라에. 항상 눈뜨면 부모님은 일만 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학창시절 학교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포장마차 국화빵을 구워서 파셨다. 난 항상 창피해서 매번 그곳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연탄 공장을 하셨다. 리어커 끌고 다니시는 모습도 너무 창피했다. 그런데 또 저녁이면 수출 뜨개질을 하고 계셨다. 속옷만 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 뜨개질만 한 옷만 입고 다녔다. 너무 싫었다. 왜 그랬을까? 너무나도 지겨운 나의 가정환경. 너무 탈출하고 싶었고 주말이면 일을 도와주는 것이 스트레스였다. 놀고 싶어서. 그런 어느 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으셨고 의사선생님이 준비하시라고 하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다. 줄줄이 딸린 자식들, 어머니의 그때 마음을 이제 알 것 같다. 어머니는 우울한 날들을 보내는 것 같았고 의지할 곳이 없어 보였을 그 당시 마음을 나는 이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큰 병으로 수술 두 번을 하시고 병간호는 우리 자매들 몫이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다투기 시작했고 어머니 퇴원 후 다시 가정에서 병간호를 하게 되었다. 또 지겨운 나의 가정 환경, 탈출하고 싶었다. 나의 인생은 어디에? 그러던 중 어머니 하늘나라로 가셨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프신 몸으로도 자매들 대학 입학하게 해주셨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사랑 표현을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묵묵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자식들 고생 안 시킨다. 자녀 뒷바라지 해주신 게 사랑 표현이셨던 것 같다. 지금은 너무 부럽다. 부모님과 전화하고 안부 묻고 만난 것 같이 먹고 여행 가고 일상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진심 부럽다. 가장 효도한 건 작지만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꽃무늬 원피스 입고 싶다고 하셨고 내가 시골에서 동대문까지 원피스 사러 간 기억이 난다. 어머니가 정말 활짝 웃으셨다. 너무 보고 싶고 꿈에서라도 뵙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다섯째 딸 세영. 어떤 얘기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또 반성도 하게 되고 오늘 이 편지는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물론 다른 이야기겠지만 이랬던 상황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어린 시절을 좀 반성하게 되고 너무 고마워요. 오늘 이 편지가 너무 고마운 게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고 계신 우리 짱아 여러분들께서도 이 편지가 정말 가슴에 와 닿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아직도 이 노래는 컬러링을 하고 계신. 뭐 하십니까? 아니 뭐 촬영 중에 있어요. 아니 어저께 전화 통화를 흐지부지하고 끄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 흐지부지하게 끊었다 그랬더니 괜찮아. 응?
뭐라고요? 너 집에 여기 안 와서 한번 해봤다고 어제 궁금해서. 알았어. 나 언니 가면서 내가 전화할게. 네? 가슴이 찢어지네. 민호님 안녕하세요. 부모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그리움과 회한이 되어버린지도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영원히 내 곁에 계실 줄 알고 또 그렇게 믿으며 지내온 날들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가신지는 20년, 엄마께서는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 속엔 엄마보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는 가부장적이었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기에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답니다. 공무원이신 아버지께서는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마산에서 진주까지 통근하시면서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 마당 청소를 하신 후 출근하셨답니다. 그런 분이 퇴직 후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웠는지 당당하신 모습도 사라지고 초라하고 흡사 이빨 빠진 호랑이였답니다. 엄마께서 아버지가 이상하다면서 빨리 오라고 하셨어요. 황급히 가니 아버지께서는 말씀이 어눌하고 손을 떨고 계셨답니다. 뇌경색의 징후였죠. 공휴일이라 응급실로 모시고 갔건만 약속이 있으시다며 급구 만류하고 병원을 박차고 나오셨어요. 이 행동이 삶의 끈을 놓는 시발점이 될 줄 아셨을까요? 다음날 다시 병원에 모시고 가 결국 뇌수술을 강행했답니다. 의식회복도 정말 찰나였어요. 아버지께서는 결혼 안 한 막내 여동생 하나뿐인 아들 잘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며 동생들은 제가 잘 챙길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시라고 간곡히 말씀드린 게 마지막이 될 줄이야. 65세에 너무 젊으신데 65세. 65세 건강한 삶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오셨건만 나라는 존재의 상실감과 현생활의 무력함이 쌓여 결국엔 아버지 인생에 막을 내리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내 삶이 고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약속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답니다. 잊혀져 가기에 살아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세월 속에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서글퍼지기도 하답니다. 부모라는 이름, 자식이라는 이름은 자식은 부모가 되어 봐야 하고 부모는 자식이었을 때에 나를 잊지 않고 서로의 기본 도리를 잘 지켜내야 어긋내지 않음을 세월 속에서 느껴본답니다. 유달리 부모님이 그리운 밤입니다. 민호님의 내 이름 아시죠? 드리며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보고 싶다는 말 전해봅니다. 삶의 무게가 힘겹고 버거울 때 민호님의 노래로 달리며 버텨내고 있는 이제 1년 된 편이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웃음 함께 하시길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좀 가부장적인 면도 있었고 그렇지만 가정을 위해서 사신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무섭고 가부장적인 아버님이지만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진다는 편지를 봤는데 오늘 희한한 게 편지 내용마다 뭐 공통 분모가 있어. 하나씩 나한테 걸리는 게 있어. 좋다. 이렇게 또 이렇게 읽으니까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이라는 게 뭐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찰이 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렇게 또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또 사람이 있다는 것도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기운으로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편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연 잘 읽었고요. 특히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개의 사연은 기존처럼 세 개의 사연을 뽑았고요. 두 분 너무 아쉬운 사연 아차상 두 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차상으로 똑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우리 동네 맛집입니다. 4월은 우리 동네 맛집.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시기여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렵고 그리고 또 쉽게 식당에서 식사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예요.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 컨텐츠를 통해서 소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최고의 맛집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메뉴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4월에서 만나요. 자, 편지 보내실 때 이렇게 주소가 떨어져서 오는 편지들이 되게 많아서 읽다 보면 매칭이 안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딱 붙여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딱 붙여서. 혹시 모르니까 붙여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호, 월간짱아 3월호 다섯 분을 추첨해서 사인 CD와 그리고 인증 폴라로이드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월간짱아 4월호에서 만나요!